I'll never forget this audition for as long as I live. He was a guy who looked very insecure, awkward looking guy, not great teeth, terrible suit, no confidence, no real charisma. On he came. Honestly, my first thought, it was that the pubs had shut early and we'd got some sort of wino off the street to literally complete proceedings.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Okay, I'm ready when you are. Oh!
크로스오버 테너 폴포츠 씨와 소프라노 이승은 씨의 무대로 흥겨운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바리톤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탈리아 라스칼라자 이후에 티토 고삐와 레오누치의 맥을 잇는 그 명인 바리톤의 단열에 들으실 분입니다. 스테파노 메오 씨를 모셔서 카탈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까르디오의 무정한 마음, 또 이어서 소프라노 권미나 씨의 노래로 한태수의 아름다운 나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10월의 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펄포츠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카루소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카루소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이탈리아의 테너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펄포츠 씨가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카루소는 키가 160cm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왜소한 체구의 작은 음량에 고향에서 공연을 할 때는
심한 모욕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욕과 굴욕을 딛고 일어서서 메트로폴리탄을 주름잡는 테너가 되었죠. 훗날 50세가 되기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그가 이겨냈던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또 술주정뱅이 아버지 아래서 자랐던 그런 시간들을, 이런 것들이 풀포츠 씨가 겪었던 그런 시간들과 오버랩되면서 본인에게 가장 절절하게 와서 닿은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풀포츠 씨 모셔서 카루소, 이어서 방금 멋진 노래 들려주신 소프라노 권민아 씨와 풀포츠 씨 무대로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우는 거.
자, 멋진 무대 선사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r. Paul Putz, would you stay there, please? Would you back on the stage, Mr. Paul Putz? 네. 자, 폴포츠 씨가 제게 여수엔 두 번 갔지만 순천엔 처음 오셔서 아까 아침에 사인 CD를 6장을 주셨어요. 자, 이거를 누구에게 드릴까 고민을 해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요? 괜찮아요? 자, 제가 일단 퀴즈를 내서 알아맞히시는 세 분께 먼저 CD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빨리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감독님 객석에 그 조명 좀 환하게 좀 비춰주세요. 제가 다 볼 수 있게. 자, 첫 번째 문제. 벌써 손들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폴포츠 씨가 우승한 영국의 프로그램 이름이 뭘까요? 예, 저 앞에 파란색 점퍼 입으신 분.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천천히 나오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주관식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문제는 좀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폴포츠 씨가 좋아하시는 한국의 음식 재료가 있습니다. 1번 고추, 2번 마늘, 3번 양파.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내려주시고.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려주시고. 3번 양파가 맞다. 예, 압도적으로 양파가 마늘이었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정답은 마늘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고기보다 마늘을 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정말 슬픈 일은 폴포츠 씨 사모님은 마늘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자주 오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마늘이라고 맞추신 분들, 아까 손 들으신 분 중에서 제 아기랑 같이 오신 분, 네, 나와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아서 오세요. 그 CD 좀 챙겨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아무도 모를 문제입니다. 폴포츠 씨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개 이름을 맞추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식으로 메리 쫑 이런 거 아닙니다. 왕 이름입니다. 자, 1번 헨리. 예, 영국의 국왕이었죠. 2번 알렉산더. 3번 시저. 자, 1번인 것 같다. 흔들어 주십시오. 예, 주로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헨리가 영국 왕이기 때문에 아마도 헨리라고 손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헨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냐 시저냐 둘만 남았는데요. 자, 알렉산더 손 들어보십시오. 자, 내려주십시오. 시저 손 들어주세요. 혹시 폴포츠 씨 댁에 갔다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예, 정답 시저 맞습니다. 자, 시저라고 답하신 분 중에 60이 넘으신 어르신과 함께 오신 분. 네, 나오십시오. 한 번만 나오셔도 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아, 저 순천에서 온 신길수입니다. 아, 이 공연을 보러 순창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순천이. 네, 순천 도래동에서 온 하송희입니다. 저는 순천 별량 청산 작은 도서관 운영자 정기래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너무 아쉽죠?
이 많은 분들 중에 세 분 거의 그 힘든 확률을 뚫고 되셨는데 이번에는요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을 모실까요? 자, 저 너무 앞에 사실 주위가 잘 안 보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자, 그러면 나 노래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손 드시겠지. 그래도 앞에 한 분이 손 드셨어요. 나오세요. 자, 또 노래에 자신 있다. 네, 또 나오세요. 또 예, 세 분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폴포츠 씨와 게임을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겁니다. 폴포츠 씨가 이기시면 여러분들이 한 곡씩 노래를 하셔야 되고요. 보여? 예, 만약에 폴포츠 씨가 지시면 CD를 드려야 돼요. 자, 한 분씩 가위바위보를 하시겠습니다. 자, 서로 등 대고 서주세요. 예. 요즘 페이스 디스 보여? Now we are playing yeah, rock, paper, scissors. 자, 가위바위보! 다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sorry you lose. 네, 이기셨죠? 네. 이분은 전주에서 오셨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Sorry, you lose. 그래요? 예. 그래요? 가위바위보! 네, 됐습니다. 자,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폴포츠 씨가 순천에 오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흥겨운 무대를 잠시 또 가라앉힐 수 있는 아름다운 소프라노를 모셔서 넬라 판타지아 네, 청해서 듣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 노래를 들을 때면 하늘 한번 쳐다보게 되죠. 네, 계속해서 우리 심연을 울리는 깊은 목소리의 주인공 스테파노 메오시의 그 바리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리 관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는 랩을 잘하시는 젊은 분도 계실 텐데요. 클래식에도 랩이 있답니다. 오히려 랩보다도 더 힘든 그걸 운율에 실어서 선율에 실어서 노래해야 되는 곡이 있으니까요. 자, 바리톤 하면은 저음악기일수록 둔하고 연주하기 까다롭고 이렇듯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가수가 이렇게 빠른 패시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리톤 아리아의 꽃이라고 하는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나느냐 이 마을에 제일 가는 이발사 먼저 청해 듣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 곡을 노래하시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프라노 이승은과 바리톤 스테파노 메오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두 번째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세 번째로 소프라노 권미나 씨가 번스타인의 Tonight 이어서 세 곡 청해 듣겠습니다.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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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로
네, 레너드 번스타인의 투나잇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청할 노래는요, 타임 투 세이 굿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공연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이후에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축배의 노래. 두 분 소프라노와 함께 펄포츠 씨가 들려주시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맡아주신 마에스트로 아우렐리오 카니오니치 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작곡가이기도 하셔서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딱 두 배만 함성을 크게 질러주시면 우리 한 곡 못 들은 게 있죠, 그죠? 네, 안 들립니다. 저희 한 곡 못 들은 게 있죠. 네! Mr. Purpose? I said you missed something. 물.
오케스트라는 아직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만 일어서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포즈 한번 스톱하나요? 마에스트로, 에이, 레디? 자, 큰 박수로 함성 지르셔도 됩니다.